여러분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는 오늘 저에게 할당될 시간이 앞으로 한 1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고요. 다음 곡은 혹시 여기 반려묘 반려견 키우시는 분 집에 있으세요? 네. 반쪽 드셨어요. 다음 곡 만나실 건가요? 아, 놀러 오신 거예요? 아, 제가 항상 수레를 끌고 다녀가지고 공연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. 이 곡은 저희 집에 있는 까만색 반려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에요. 제가 옛날 일 있어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외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하거든요. 그래서 반주를 잘 들어보시면 아, 이 친구가 저 없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한가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더 심플띵이라는 곡이고요.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찾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. 우리 들어볼게요.